5월 28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우상이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입은 있지요. 그러나 그 입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찌 보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귀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귀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코도 있습니다. 입과 눈, 귀를 만들어 놓고 코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도 만들었습니다. 냄새를 맡느냐? 맡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에 손도 있습니다.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 쓸모 없는 손이 됩니다. 발도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느냐? 걷지도 못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왜? 걷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기술이 좋아서 목구멍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상이 목소리를 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조상들이 섬겼기 때문에 섬깁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섬깁니다. 섬기면 복 받을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지만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올 뿐이지요. 이사야 44장 9절에 11절을 보세요. 우상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전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은 다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수치를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상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5편 11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주셔서 이 믿음, 이 신앙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만 찬양하며 여호와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